경배의 시간이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시간이며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동참할 때입니다. 첫 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경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제사장 목수와 그의 약혼녀, 선지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을 그들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모두 순종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들 모두 기쁨과 소망을 가졌으며 그들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은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암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카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자카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본능의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을 영광 중에 선포할 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의 이야기는 단지 베들레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 성전에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기다림, 오랜 기다림, 나의 삶은 기다림과 기도와 묵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찾고 또 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지 꿈꿔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권한을 갖고 섬기는 자로 오셨지만 왕이 되실 것이며 온화하지만 강하며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가 행한 일들이 매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 아기와 부모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 메시아입니다. 내 품에 그 작은 아기를 안았을 때 내가 오래전 약속하신 주의 영광의 빛을 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이제 안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은 각 개인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사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순종과 찬양으로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입시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 기쁨과 평화를 전합시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께서 온 땅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단지 베들레헴 동네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밝은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찾기 위해 이방인인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값비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아귀께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